자, 그러면 우리의 아침을 늘 지켜주시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염블리님과 함께 오늘 아침 증시 상황도 한번 봐야 되는데 그 전에 자료를 보는 저 눈매가 무섭다. 네. 지금 뭐 살생부 적으시는 거 아니죠? 정부로 이렇게 적으시고. 네. 자, 오늘 아침 좀 살펴봐야 될 것들 뭐 있었습니까? 네, 오늘 자료 먼저 하나만 그냥 보여드리면. 네. 그 요게 이제 SK증권의 안영진 이제 애널리스트가 적어준 자료인데요. 이제 제목은 반도체발 혼란이 아직 이제 글로벌 매크로 문제가 아닌 이유 이제 이런 내용인데. 국내 주식시장에 이제 하루에 외국인들이 막 1.5조 원씩 순매도 하고 일주일 동안 7조 원 팔았고 그 중에 7.5조를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개에 집중됐거든요. 그래서 참 이례적인 현상이 나왔는데 이게 반도체 부분에서 시작된 이제 악재가 전기전자 업종으로 코스피로 확장해가지고 네. 현 상황까지 일어났는데 어쨌든 반도체 부분의 이익 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주가 하락의 여지도 아직 남아있다는 것이 일단 좀 시장의 중론이다 이렇게 좀 적어줬고요. 다만 이제 현재 올라는 글로벌 매크로 차원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글로벌 뭐 펀더멘털에 문제가 생긴거나 그런 것보다도 사실은 좀 우리나라만의 좀 특수성이 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일단 지금 환율을 한번 좀 보여주시면 우리나라만 지금 유독 약하거든요. 저기 이제 그래프 보시면 첫 번째 그래프 보시면 최근 이제 국제 외환 시장에서 저 마지막에 있는 게 이제 우리나라 원달러 원화예요. 네. 원화가 지금 너무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통화에 비해서 유독 지금 신흥국 대비해서도 지금 약한 게 좀 특징적입니다. 이게 달러가 강해서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달러가 강하다면은 또 전체 시장에 또 비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아직은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아직은 좀 끝나진 않았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빅스 변동성 지수죠. 여전히 크게 리스크가 없는 거고 신흥국 이제 채권 시장의 이제 가상금리 EMBI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급등하면 좀 리스크가 커진다고 보시면 좋겠는데 이것도 전혀 문제는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우리나라가 좀 특수성이 지금 있는 문제다.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사실 보면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가 좀 약간 이제 리스크가 커지면서 예, 거기에 환율도 좀 같이 연동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일단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 하락의 여지는 아직 좀 뭐 일단은 남아 있다라고 좀 보는 그 의견들은 좀 많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게 뭐 전 세계적인 문제라든가 우리나라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빠졌다 이렇게까지 좀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보고서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이게 정리를 해드리면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좀 회복되면 또 외국인 매도가 멈춰지면 네. 시장은 좀 진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일단은 좀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도 역시 이제 시황 관련된 이제 내용인데 그 삼성증권의 이제 서정원 애널리스트가 적어준 자료인데요. 네. 펀더멘탈보다 이제 센티멘트 문제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업황 불확실성으로 파급된 외국인의 매도세는 이게 이제 아까랑 비슷한 의견입니다. 달러원 환율의 상승을 이끌었고 다시 주식시장의 하방 압력을 지금 가하고 있는데 결국 증시와 환시 이제 외환시장이 상호간에 굉장히 부정적인 피드백을 좀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또 패드 이제 연준에서 테이퍼링 언급도 계속 표출이 되고 있고 중국의 규제 이슈,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다 겹쳐가지고 시장이 좀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특히 이제 미국은 되게 좋아요. 좋은데도 미국만 좋고 또 나머지는 좀 안 좋은 그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국내 증시에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메모리 공급과 수요와 관련된 이런 난상 토론을 차치한다면 국내 증시를 둘러싼 소란거리 중에서 사실 새로운 건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뭐 아까 말씀드린 뭐 테이퍼링이나 중국 규제 이슈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도 사실 우리가 전혀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메모리 이슈와 좀 맞물려 가지고 한국 시장에 좀 굉장히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 증시의 외국인 매도세가 일단 특정 업종에만 지금 집중돼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빼면 사실상 순매수예요. 외국인들은 순매수를 했기 때문에 시스템적인 위험은 여전히 낮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오히려 금융, 운수장비, 화학, 철강은 매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업종 또한 지난 수년과 비교해 보면 외국인 시총 비중이 지금 굉장히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매도 압력은 좀 진정되지 않을까. 그래서 당분간 뭐 경계 모드는 좀 유지를 해야 되겠지만 모멘텀을 구비한 종목이라면 매수 대응도 좀 가능하고 네. 2차 전지라든가 네. 뭐 인프라 투자 기대감을 반영할 수 있는 뭐 소재 산업재는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프 한번 보여주시면 한국이 지금 이게 그 상대 강도 지수라고 RSI라고 그래요. 상대 강도 네. 지수. 그래서 저게 이제 70 이상이면 과열이고 30 이하면 침체예요. 근데 보시면은 지금 작년 거의 그 8월, 10월 달 네. 보시면 저기 첫 번째 네모칸 그 근처까지 왔습니다 한번.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진 약간 침체에 거죠. 가까운. 네, 침체에 가까운. 이게 뭐랑 비교한 거예요 이게? 이게 이제 가격 간의 어떤 이제 비교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그 시장이 막 주가가 올라가면은 네. 상대 강도 지수가 올라가요. 그래서 저게 70 이상이면 아 지금 좀 시장이 많이 올랐구나, 과열권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올해 1월 달에 보시면. 삼성전자 급등했을 때 네. 저때 지금 70 이상이 있잖아요. 80까지 갔다 왔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30 근처로 왔으니까. 야, 50이 기준인가 보죠? 아니요, 아니요. 30과 70을 기준으로 나요. 그러니까 30 미치면 아, 침체. 예, 과매도. 그다음 70 이상이면 과매수. 아, 예. 예. 그래서 작년 3월에 30 밑으로 한번 확 빠진 적 있잖아요. 코로나 때. 1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지점이거든요. 사실 아, 이게 네, 네, 네. 별로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지금 그만큼 이제 기술적으로도 좀 굉장히 과매도 됐다 그런 걸 나타내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거 블룸버그에서 우리 꼬시려고 만든 표 아니겠죠? 아니 이거 RSI는 우리나라 어. 그 HTS에도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 객관적 지표인 거죠? 이거는? 네, 다 들어가 있어요. 아, 보조 지표예요. 알겠습니다. 네. 저 오늘 그러면 어떻게 아 시장이 네, 시장 보고 곧 시작하겠네요. 네, 한번 보고 네. 현재 지금 지수는 마이너스 3포인트 정도 코스피가 시작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99포인트 정도. 미국은 조금 오르긴 했지만 일단 우리 한국은 좀 소폭 하락하면서 일단 시작은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예상 지수는 조금 빠지는 것 같고요. 미국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좀 이틀째 오르긴 올랐는데 상승폭이 좀 미진한 상태고 아직까지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 공세가 거칠기 때문에 일단 오늘 오전장도 조금은 예상 지수로는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조금 빠지면서 아, 스타트를 할 것 같습니다. 돌려가면서 패는구나. 네. 네? 금요일 날은 삼성전자, 목요일 날은 하이닉스. 오늘 또 많이 빠졌어요? 아니, 오늘도 일단 지금 예상은 좀 하락하면서 시작할 것 같습니다. 안 되는데. 네. 카카오뱅크가 한 2% 정도 조금 올라서 시작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오전은 하락하면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호가창이 나왔는데 카카오뱅크가 네. 플러스 1.83% 정도 강세로 일단 스타트를 아, 끊어줬고요. 카뱅 참 네, 크네. 정말 강합니다. 카카오뱅크. 네. 그리고 삼성전자는 지금 마이너스 0.2% 정도 뭐 일단 7만 4천원 초반에서 스타트를 끊었고 하이닉스가 결국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은 그래도 조금 이제 회복이 됐는데 일단 한 마이너스 0.5% 정도 이렇게 빠지면서 약보합 정도 일단 오늘은 뭐 급락에서 출발을 안 하고요. 일단은 보합권 정도에서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가장 많이 오르는 기업은 GS 리테일이 아마 뉴스 보셨겠지만 그 요기요로 이제 지분 인수를 그러니까요. 예.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자공시도 했기 때문에 이제 확정이 된 것 같고요. GS 리테일이 이제 기대감으로 오늘 3.6%. 거긴 무슨 배달이라 그러더라. 거의 로켓 배송보다 더 훨씬 더 강력한 부릉이라고 있어요. 부릉, 부릉. 아니, 부릉은 이제 거기 그 외주 업체를 쓰는 거고. 네. 아 근데 거기는 진짜 바로 옆에 있으니까 아, 어디가요? 바로 아니 GS 아, 리테일이 GS 리테일? 아. 무슨 배달이라고 그러던데 그 까먹었는데 말은 되더라. 바로 집에 있으니까 네? GS 네. 바로 편의점 집에. 이용해서 이제 배달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아마 그래서 요기요도 인수를 한 것 같아요. 계속 배달? 뭐죠? GS? GS에 하여튼 초특급 배달이 있다는 거죠? 좀 뜰 거예요. 뭐 이렇게. 아. 하여튼 그거랑 이제 요기요랑 합쳐서 뭔가 좀 새로운 시너지를 좀 마련해 보고 네, 그러면 요기요랑 그 배민이랑은 끝난 거예요? 거기를 팔아야지. 팔아야 돼요. 그 딜리버리 히어로가 아, 요기요를 갖고 있었잖아. 걔네 배민을 살려면 네, 공정위에서 그거 팔면은 승인해줄게. 네. 이렇게 돼서 파는 거라고. 무조건 팔아야 돼요. 아.
딸 배동 아닌데 우동이라는데 우동 우동 아, 배달 우동 아닐걸 우동 배달 일리는 없지 총알 아니고 아 우리 동네 딜리버리인 모양입니다 우딜이야 네. 네. 아무튼 자, 그래서 오늘 GS가 그래서 좀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너지 효과 기대된다고 하면서 4%, 카카오뱅크가 4% 올랐고 요새 보험주들도 실적 좋은데요. 지금 삼성화재가 2% 반등했고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 1.4%, 한온시스템이 1.2% 이렇게 좀 한 1% 반도체 이상씩 반도체 일단 반등했네요. 네. 다시 삼성전자 하이닉스 0.4, 네, 0.4% 일단 네. 좀 하락이 멈췄습니다. 멈췄네요, 다행히. 네. 계속 좀 유지되는지 일단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한솔 케미칼이 한 2.8% 정도 반등했고 좀 빠지는 거는 그 진우스가 마이너스 15% 정도 빠지는데 왜요? 글쎄요 아마 실적 때문인 네, 것 실적이 같기도 하고 뭐, 네, 실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조금 낙폭이 좀 큰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 LX 세미콘이 오늘 6% 올랐는데 아마 그 공시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장 시작 전에 LG 디스플레이가 3조원 규모 정도로 그 중소형 OLED 패널 투자 공시를 냈거든요. 네. 전자 공시로 아마 그래서 관련된 이제 섹터들이 조금 주가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3년간 중소형 OLED 3.3조원 투자를 좀 공시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 OLED 섹터 좋고 그 다음에 원익 IPS가 2.4% 정도 반등했고요. 오늘 반도체 소부장도 일단 삼성전자 좀 반등하다 보니까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익 QNC라든가 일부 기업들 좀 반등하고 있고 그 다음에 클래시스가 이제 리프팅 기기 만드는 회사인데 실적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쪽 그 피부 미용 관련된 기업 아, 리프팅? 네, 네. 아 리프팅. 피부 이렇게 예, 이게 이 회사가 아마 그 슈링크라는 브랜드로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슈링크? 예. 거기 그 피부 미용과에서 굉장히 많이 잘 된다고 아, 합니다. 예. 기계예요, 기계. 기계.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수출도 잘 되고 해서 오늘 주가가 좀 많이 오르는 것 같고요. 아, 그거 많이 하나 봐요. 지금 또 시즌이 지금 많이 하게 하는 시즌이지. 여성분들이 네. 8일로 지나면은 네. 이제 뭐 이렇게 얼굴도 좀 이제 찬바람 불면서 아, 그런 시즌이 또 있어요? 아, 그렇지. 바캉스 시즌 끝나면 아, 네. 잡티 제거 및 뭐 아. 응? 이런 시술 분위기로 한여름엔 잘 안 하죠. 아 그래요. 네. 아, 그런 것도 또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SY 좀 신경 써주래요. 셋이나 마셨는데. 너무 신경 안 쓴다. 네. 아, 이제 신경 잔뜩 쓰겠습니다. 써야 될 나이야. 네. 그래서 네 2차 그쪽 섹터가 좀 강한 편이고 좀 코스닥에서 오늘 안 좋은 거는 지난주에 그래도 제일 셌던 섹터가 2차 전지 소부장인데 오늘은 2차 전지 소재주들은 조금 안 좋습니다. 뭐 LNF라든가. 에코프로 동아기업 이런 기업들은 오늘 좀 가장 좀 하락폭이 좀 큰 상태라 그러니까 지난주에 좀 급등했던 좀 견조했던 기업들은 좀 빠지고 오늘 지난주에 좀 부진했던 반도체 장비주들 좀 올라가면서 오늘은 좀 분위기가 네네. 약간 좀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도 지금 1% 가까이 반등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코스피는 플러스 2.89포인트 정도 올랐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2.4포인트. 그래서 코스피가 오늘은 조금 더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전히 수급 상황은 좀 외국인들이 1,600억 정도 순매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개인과 기관들은 일단 매수를 좀 해주고 있고요. 이 코스피 쪽에서 지금 오늘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역시 전기전자는 여전히 팔고 있어요. 1,300억 정도 가장 많이 팔고 있고 서비스업 쪽만 좀 일부 사고 있고요. 반면에 네. 개인과 기관 투자자가 특히 기관 투자들이 오늘 좀 전기전자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외국인 매도를 조금 방어를 일부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좀 반등하는데 조금 이제 기관들의 힘이 조금 붙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업종으로는 역시 오늘도 은행 업종이 좀 제일 센 편이고요. 카카오뱅크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오늘 좀 센 편이고 아, 은행업종 카카오뱅크 네 카카오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오늘도 세고 그 다음에 의약품 섹터도 오늘 좀 강한 편이고요 일부 보험주 그래서 전반적으로 금융주가 좀 세고 전기전자 업종도 좀 센 편입니다 그리고 섹터 쪽으로는 오늘 일단 폴더블폰 관련주들 좀 일부 강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약 판매 중인데
반응이 좋죠. 네, 반응이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전반적인 평가가. 톰 브라운인가 그거 네. 뭐 엄청난다며. 그게 뭐 네. 네. 한정판. 네. 그게 내놓길 아마 350인가를 내놨는데 네. 그 리셀러가 지금 600만 원. 장외에서? 예? 네? 장외에서 그렇게 팔아야 된다는 거지.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저 당근 마켓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외 가격이. 장외 거래가가 지금 600까지 뭐 올렸다는 것 같더라고요. 여튼 뭐 그런 거는 긍정적인 신호로 봐야 되겠죠, 그죠? 네. 맞습니다. 대답이 없네. 네. 저도 그 저 뭐죠 이 플립 그거 우리 SI님 사드리기로 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셋째 저 출산 기념이야? 네, 마침 또 핸드폰 액정도 다 깨지고 그래서 그걸로 제가 모시기로 했습니다. 와이프 액정 깨질 때까지 기다리는구나. 아, 사람을 이렇게 이상한 남편 만드니까. 아니 좋은 소식인데 지금. 집 플립으로 지금 가기로 했는데 뭐 특별히 어디 막 이상한데 막 찾아다니면서 싸게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정식 대리점 가려고 하는데 이번에. 제대로 좀 해봐. 네, 이번은 제트 플립으로 갑니다. 자, 이 정도면 칭찬들이 네. 많이 들어오겠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폴더블 폰 쪽이 좀 괜찮고요. 그다음에 편의점 관련주,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대표주, 손해보험, 뭐 홈쇼핑 이런 쪽 섹터들 좀 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좀 부진했던 기업들이 좀 올라가는데 그래도 여전히 하락 종목이 좀 많은 편이고요. 오늘 가장 많이 하락하는 섹터는 여행업종이 좀 좋지가 않은 상황이고 아무래도 좀 제주도도 지난주에 보니까 이제 4단계 격산돼가지고 제주도? 예, 네.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여행 수요 좀 위축에 대한 좀 부담감이 오늘 좀 작용한 것 같고요. 그다음 남북경협주라든가 또 골프 관련주 또 야놀자 관련주라든가 교육업체 뭐 이런 섹터들은 오늘 조금 일부 빠지면서 근데 대체적으로 반도체하고 금융업종 IT 이쪽 섹터가 좀 강한 편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좀 부진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국은 좀 아직까지는 되게 좀 힘은 없어요. 예, 힘은 좀 없는 상태지만 다만 이제 긍정적인 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래도 이제 더 이상 하락은 안 하고 있어서 네? 시장이 좀 하방 경직성은 조금 오늘은 좀 확보된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거의 1%대 오르네요. 삼전 네. 네, SK 하이닉스가 일단은 하락 출발했는데 그죠? 네. 기관들이 좀 사나 보죠? 네, 오늘 기관들이 좀 사고 있어요. 근데 외국인들은 아직도 전기전자 매도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좀 사고 있습니다. 8.15 날 잘 생각했나 봐 기관들이. 아, 우리는 뭘 해야 되나? 응? 그지? 이건 아니지 않나. 근데 개인 투자분들도 대단하시더라고요. 예전 같으면은 저렇게 이제 막 외국인들 아니면 외국계 공격 나오면 손절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사실 못 견디시고. 근데 지난주에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다 받아버렸어요. 오히려 기회라고 하면서.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저번 주 토요일 날 제가 가는 이제 미용실에 갔는데 그분도 주식 투자를 한국 주식을 잘 안 하세요. 여성분이죠? 아니요, 남자. 남성분이? 네, 남성 이제 헤어 디자이너인데 미국 거만 하세요. 뭐 애플, 뭐 화이자. 근데 갑자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삼성 이제 샀다고 금요일 날. 이 정도 가격이면 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분이 뭐 전문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변에서 좀 삼성전자 좀 저가 메리트가 있다고 느끼는 또 개인 투자분도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이런 게 뭐 안 좋아져서 그냥 털고 나가는 게 아니라 확실히 좀 많이 바뀌신 걸 좀 느꼈어요, 저도. 과거랑 다르게 빠지면 좀 살려는 수요도 굉장히 많구나. 저변이 좀 많이 확대된 거는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속성에서. 올라야죠. 근데 빨리 네. 회사에서 이제 투자를 하든 뭐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든 그런 생각이 네, 뭔가 좀 빨리 네. 조치도 하고 해야죠. 맞습니다. 하겠죠. 설마. 자, 그리고 또 어떤 네. 보고서 있었습니까?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유진투자증권의 이제 이승우 애널리스트인데 이제 원래 이승우 애널리스트도 굉장히 좀 반도체 냉정하게 좀 보셨잖아요. 약간 좀 그렇죠. 보수적으로. 예. 근데 일단 오늘 나온 보고서는 뭐냐면은 그 대만의 IT 매출 분석 결과는 이제 반도체 호황과 세트의 부진으로 요약이 된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세트와 반도체가 계속 이렇게 미스매치 서로 이렇게 엇갈리는 구도로 가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반도체가 아무리 좋아도 이제 그 전방 산업이 안 좋아지면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런 우려감들이
조금 반영됐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 지난주에 DRAM 현물 가격이 급락하면서 해외 이제 증권사들의 부정적인 콜로 반도체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근데 애초에 슈퍼 사이클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설령 재고 조정 사이클이 온다 해도 그렇게 길거나 깊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연초에 기대감은 높았지만 실제 슈퍼 사이클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골이 높진 않아요. 네네. 네, 골이. 그래서 지금 메모리에서 중요한 거는 일단은 지금 그 코로나가 언제 좀 완화되느냐 이 부분인 거 좀 같고요. 그리고 결국 재고 조정이 와도 과거의 평균적인 사이클에 비해서는 빠르게 마무리될 것 같다. 근데 주가는 연초부터 지금 거의 8개월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주가의 하락폭 자체는 뭐 커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코스피 지수 대비 상대 주가는 충분한 조정을 거친 것으로 분석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DRAM 조정 사이클이 오더라도 일단 다운, 그러니까 이 하락폭이 좀 굉장히 마일드, 좀 온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 7만 원 초중반, SK하이닉스 9만 원대 후반 정도면은 주가 바닥 아니냐. 그래서 내년 상반기 디램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변수는 있지만 주가가 급락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저점은 찍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 듣고 있나 봐요. 하이닉스 마이너스 났어. 마이너스. 네? 1% 올랐었는데. 네. 왜? 갑자기 뭐 누가 또 패대기 쳐버렸네. 그러니까. 아, 패대기를 왜 이런 데서 칩니까? 아마 외국인이 쳤을 가능성이 좀 높다. 네, 외국인들은 아직은 매도입니다. 그러니까 물량을 외국인들이 다 정리하기 전까지는 나온다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기관도 지금 아침에 사다가 조금 줄이고 있어요. 또 기관도 샀었는데 좀 매수가 줄어들어 보니까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 나홀로 지금 매수는 하고 있다. 일단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금융의 김노크 애널리스트가 이제 7월달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을 적어줬는데 스마트폰 데이터는 좋습니다. 2개월 연속 10% 이상 증가를 하게 됐고요. 스마트폰이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 31%,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10% 정도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극심했던 반도체 공급 부족이 이제 완화되면서 2개월 연속 10% 정도 증가했기 때문에 투자 심리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래셋 증권의 유명가 애널리스트가 이제 MSCI 이제 12개월 이제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주간 이익 동향을 좀 이제 적어줬는데요. 전 세계 주당 순이익 증가율은 2.4%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선진국이 압도적으로 지금 아직까지는 높다라고 보시면 네. 좋겠고, 국내 같은 경우는 3분기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근데 한 달 동안은 5.1% 올랐고요. 순이익 같은 경우는 올해 전체 0.3% 정도 더 올랐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래서 코스피 12개월 이제 그 예상 PER은 네이버 일회성 이익을 제외할 경우에는 11.4배. 그러니까 최근에 지수가 떨어져가지고 11.4배까지 지금 PER이 낮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내 업종별로는 호텔 레저가 좀 이익 추정치가 올라갔고, 특히 강원랜드가 실적이 잘 나와서 아마 그런 것 같고요. 통신도 다 좋습니다. 통신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모두 다 추정치가 상향됐고요. 에너지 같은 경우도 지금 GS라든가 이쪽이 좀 상향 조정이 됐고, 네. 그 다음에 증권 보험도 다 일제히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반면에 운송이라든가, 운송은 이제 택배 쪽이고요. 네. 미디어, 그 다음에 유통, 화학, 이쪽은 좀 추정치가 하향 조정됐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번 주 그 증시 일정 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예, 표 한번 보여주시면, 오늘은 이제 미국에서 7월 달 그 소매 판매하고 산업 생산이 발표가 되고요. 파웰 연준의장 연설이 아마 새벽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연설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 장 마감 후에 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끝나요. 그래서 아직 발표 안 한 기업들은 이제 오늘 아마 대거 실적 그 분기 보고서를 아, 그렇죠. 내, 예. 오늘까지 내야 됩니다. 예, 오늘까지 다 내야 되고요. 내일은 이제 FOMC 의사로 공개가 있고, 삼성전자 좀 마음은 좀 쓰리시겠지만 그래도 분기 배당금은 지급을 합니다. 내일. 그래서 주당 361원 정도 되고, 아, 그래요? 총 규모가 그래도 꽤 큰 편이더라. 2.45조 원 정도 되니까. 네. 그래서 내일 분기 배당금이 이제 계좌로 들어오게 되고요. 8월 19일 날은 테슬라 인공지능 데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인공지능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뭐 자율주행차 뭐 시스템 뭐 조사 얘기가 좀 나와서 주가 빠지긴 했지만 8월 19일 날 이제 인공지능 데이가 열리고 NC소프트가 신작 게임을 공개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롯데렌탈이 상장합니다. 8월 20일 날은
중국에서 대출 금리 결정이 되고 카카오뱅크가 종가의 MSCI 지수에 이제 편입을 하게 됩니다. 특례 편입 하게 되고 예. 진격의 카카오뱅크. 예. 아마 저 수급 이슈가 좀 큰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아주스틸이 이제 컬러 광판 만드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 신규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일정들이 이번 주에 네. 우리를 또 기다리고 있다. 요거죠? 네, 맞습니다. 자, 이번 주 일정까지 살펴봤고 다시 한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치열하네요. 네, 치열하고요. 오늘 보니까 카카오뱅크만 그냥 거의 압도적으로 외국인도 사고 그죠? 네, 굉장히 강합니다. 카카오뱅크랑 보험주 이쪽이 좀 오늘 분위기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저 예전에 그 아는 친구가 카카오뱅크 들어갔거든요. 회사 들어갔어요. 들어갔다고? 예, 2년, 3년 전쯤에 들어갔는데, 예, 예 싱글벙글 하더라고요. 우리 사주? 예. 부럽습니다. 얼마까지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주는? 그 뭐 한, 무제한으로 막 사는 건 아닐 거예요. 그건 아니고, 이제 전체 공모 물량의 20%를 우리 네, 사주 조합에 맞아요. 배정을 하거든? 20%? 엄청 많은 거예요. 20%인데, 이제 예를 들면, 종업원 수가 많은 데는 네. 몇 주 안 나와. 네. 그것도 또 이제 연봉별로 이렇게, 그죠? 이렇게 배당이 아마 될 텐데 종업원 수가 카뱅은 뭐 얼마 되지도 않겠지. 네? 시중은행 같은 데들은 뭐 의미가 없는데 카뱅은 네. 지점이 없는 데니까. 아 부럽습니다. 부럽습니다. 카카오뱅크. 그래서 우리 사주 같은 경우 실권주도 많이 나와요. 실권주도 뭐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포기하는 배정 20% 배정하는데 직원들이 다 참여를 못해가지고. 안에서 보면 또 별로 안 좋게 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안에서 아 그 회사를 안에서 그렇죠. 보면 그래서 아 이 회사가 무슨 8만 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모두 양전을 다시 하는 바람에 우리 염승환 이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려요. 네. 빨리 올라올 때 보내드려. 보내드려야 돼. 자 오늘 화요일 함께 해주셨고요. 이번 주도 잘 저희 예,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블리 염승환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떠나자 야야야야 3%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 특가 반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